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이명박을 사면하기 위해서 꼼수로 김경수 전 지사까지 사면하겠다고 하자 김경수 지사는 나는 윤석열 네가 하는 꼼수 사면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라면서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누구를 사면할지 확정하지 않았다라면서 사면의 기준과 원칙, 대상에 대해서 아직 드릴 말씀 없다. 사면은 헌법정신, 법치주의, 국민 여론, 상식 등에 부합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정신, 법치주의, 국민 여론, 상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수백억 횡령 사기친 잡범을 사면하는데 참 거창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헌법정신, 법치주의, 국민 여론, 그리고 상식 그 어떤 말에도 부합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자가 바로 윤석열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 사고제에 맞춰서 틀이 점등식 그리고 떡을 돌린 것이 헌법정신입니까? 아니면 상식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여론입니까? 개념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없고 상식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남영희 민주연구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패륜짓담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분통 터져 이 모인 촛불 시민들과 함께 원없이 소리쳤다라며 윤석열 정권을 패륜 집단이다라고 묘사를 했고 김진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사고제에 추모는커녕 성탄절 트리 점등 행사에 나가고 아크로비스타 주민에게 떡까지 돌린 윤석열 김건희 부부다. 개사과 모욕이 떠오른다.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냐. 매일매일이 부끄럽다라고 후려쳤고 이재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무릇 떠나니와 유가족들에게 한없이 죄스러운 게 나란 일하는 사람들이다. 나 역시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함께하고자 이태원 거리에 나섰지만 송구함에 추모주 내내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물며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게 같은 날 같은 시각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이냐라며 윤석열 부부를 후려쳤습니다. 뭐 이외에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윤석열 부부의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후안무치한 말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윤석열 명의로 농민들에게 연말 선물이 배송이 됐는데 세상에 그 선물이 국산도 아닌 수입산 농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아 이거 대통령이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대통령이 보낸 연말 선물을 뜯어보니까 내용물이 모두 외국 수입산이었다. 이거 일부러 농민 열받게 하려고 선물 보낸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받아서 그 내용물의 원재료를 확인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100% 미국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굽신거리는 윤석열스럽습니다. 국산을 애용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는 짓들 보면 정말 얼마나 상식 이하의 정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구제에 맞춰 떡을 나눈 것이나 개사과를 하는 것이나 대국민 사과쇼를 하는 것이나 하는 짓들 보십시오. 일부러 국민 열받게 하려는 사패나 소패가 아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또 인사는 또 어떻습니까? 취임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주변 친구, 후배, 측근, 지인 등등 한 자리씩 다 헤쳐먹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절대 낙하산 인사하지 않겠다는 말은 전부 사기였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캠프 인사는 낙하산으로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더니 이거는 낙하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낙하산 부대를 꽂아내리고 있습니다. 경력도 능력도 그런 거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마구마구 꽂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나라 말아먹으려는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소 잃었으면 제발 외환까지라도 고칩시다.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인한 돈맥경화가 지속되며 건설사 연쇄 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시장으로 옮겨붙어 민생을 위협하고 있으나 정부가 그에 걸맞는 종합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11월 말 업력 20년이 넘는 경남지역 도급 18위에 동원건설이 부도처리됐다. 최근에는
대구의 한 건설사 대표가 임금을 체불한 채 잠적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곳곳에서 공사 중단이 벌어지며 수많은 협력사들까지 연쇄 자금난에 처해 있다.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살얼음판 상황에서 김진태발 충격과 정부의 늦장 대응이 자금시장에 충격을 가했다. 무능한 정부가 최대 리스크가 되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 연말에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약 34조 원 규모에 달하는 PF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연쇄 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하여 촘촘하게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달라. 나아가서 금융 참사에도 어느 누구나 제대로 사과하지도 책임지도 않는 이 정부의 행태가 시장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집권 여당 또한 민생 위기에 맞설 정책 대안은커녕 초부자 감세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 위기 극복할 수 없음 깨달아야 한다. 이미 경제 위기의 경고음이 반복된 지 오래됐다. 더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허둥지둥대는 사후 처방으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어떤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부는 제발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와 대안을 보여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능한 정부가 최대 리스크가 되어 기업과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날 가르치려 드느냐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역정을 내는 게 윤석열입니다. 한파가 온다는 이유로 행사 참석도 빵꾸내는 자가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뭘 더 이상 기대하고 뭘 더 이상 주문합니까? 민주당에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시겠다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진짜 민생을 챙기시려거든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검찰총장 특활비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든 대장동 특검이든 아니면 고발사주든 뭐가 되었든 정답 찾아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신동아에서 이 윤석열이 청담동 술자리 했다 치자 이거 탄핵 사유이거나 불법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신동아에서 저런 보도를 내보냈다는 것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민생을 챙기시려거든 속히 끌어내리는 길만이 정답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